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들은 얘기를 가지고 김일성 족속의 해외 방문 시 당사국 국민들에게서 어떤 욕을 처먹는가,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보면 1980년대까지 김일성이라든가 김정일이라든가 중국을 방문하면 나름 그 단독 넘어서면 그 중국 그 꽃다발 그 화려하게 옷 하잖아. 차려입고 환영하고 중국 공산당 쪽에서도 무슨 겁까지 나와서 선 영접하고, 귀빈 영접하고 귀빈 데려가듯이 가고 어디 가도 환영하는 게 있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 단독실로 내가 그 중국에 살 때요. 우리는 뭐 잡혀 나갈 위험성이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뭐 집을 잡고 경제 활동을 했으니까 그 놈들도 나를 뭐 북한에서 와서 저, 뭐, 이렇게 사니까, 날 보려 온 거야, 공안놈이. 공안이. 공안이 보려 와갖고, 야, 그건 너네 김정일이는 막 중국 갈때 막, 아, 왜 비행기 타고 다고 막 열차 타고 오냐. 우리 막, 개그정 시키면서. 야, 그 새끼, 그거 농담식이지. 아, 그 새끼, 그 비행기 좀 타고 오라 그래. 그니까 왜 얘기 나는 거야. 아니, 김정일이 올 때는 그 새끼 그 단독실을 몇시 지나간다는 통보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 그게 아니, 그거 자체가 비밀이니까. 통보를 안 해주고 무슨 오늘 중으로 지나가니까 24시간 대기 비상이라는 게 꼬박 나가서 대기해야 된다는 거야. 그 로선에 나가서. 러선에 나가서. 그러니까 그게 고역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그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공안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중국 국민들은 얼마나 욕을 하겠어? 그 선상에서 움직여야 될 걸. 아이고, 욕을 바가지로 먹지. 너 김정일이 그 똥배 새끼 저거 와서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고. 막그 김정일이 오는 거막 보기 싫어 그러는 거지. 이 새끼, 이거. 전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런 욕을 처먹으면서 중국엔 왜 가냐.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국 공산당이 조선노동당한테 무슨 큰 빚을 졌나? 그 새끼들이 뭐라고? 철로 노선만 빌려주면 됐지. 뭐,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역에 시달리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중국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에서 형제로 맺어진 우리고, 어쩌고 중국 지도부와 조선 지도부는 뭐, 형제로 맺어진 영원한, 영원한 전우, 전우고 이렇게 다 됐는데, 김일성 족속이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산 중국을 방문하다 암살당하면 어쩌겠어? 중국 위신이 어떻게 되겠어? 뭐, 그래서 그런 데는 뭐라 하는데, 공산당 족속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거. 똑같지. 김정은이가 한번 중국 간다면 중국 사람들 속에서 그말 나오는데, 야, 누가 저 새끼 저 암살 못하나? 아, 이거 귀찮아 못 견디겠다고.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말한대, 그 선상에 놓인 국민들이. 그렇지. 꼭 24시간 이게 딱 가둬놓으니까, 꼭 공안 새끼들이 그왜 나가서 24시간 그 대기하는지 내가 물어봐서. 걔네들은 선상에 쫙 나가 선대요. 그 사민들 접근 못하게. 접근 못하게 다 가둬놓고. 철길 선상에. 이 짝에 철길 양양 양양 돌아오고 뭐이고 다 그래서 쓰겠지. 공안에 쫙 동원된다는 거야. 그게 고역이지 그 그거. 고역이지. 가오면 상해 방문한다면 상해 무슨 공장에서 또 환영까지 하고 일부 다 중지하고. 그러니까 진짜 싫어하지. 지금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그럼. 지도자가. 가고 이제 뭐 얼마나 모질해. 싱가포르 해당 갈 때도 기차 타고 상해까지 가서 그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이 비행기를 빌려줘가지고 싱가포르까지 갔잖아. 그렇지. 하긴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간 놈이요. 하노이 해당까지 꼭 그 기차 열람 타고 갔지. 공산당인가 그것도 아마 엄청 엄청 또 그 경찰 군대 많이 다 동원됐었던 동원되고, 그런. 그 김정은이 타고 간 특별열차 있지. 그거 인입선해놓고 베트남 경찰이 둘러싸고 사람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그거 거기 사람들이, 야, 이분 뭐할수 없이 이런 행산이 그런갑다 하지. 얼마나 욕하겠어. 그러나 철딱서니 없는 놈이라고. 대명천지에 그렇게 다닌 놈이 어디 어딨어? 있어? 그욕 먹고 다닐 바에 몰라 댕기느냐 내 그거야. 말이 그 그거 말이여. 욕 아니고 먹고 다닐 그래 바에 왜 댕기니? 다니는지. 그렇게 온 세상이 아이고 우러러보는 뭐 지도자라고 그러지 최고 않소? 촌놈이래매 최고 그럼 저놈인데 다니면서도 그렇게 욕을 처먹고 다니는 거
북한에 들어가서는 한 마디도 안 합니다. 한 번만 갔다 오면 세계 수령이 되지. 세계 수령이라고 북한에 대해 인민들한테 또 세뇌를 하는 거예요. 뭐 세계 정치에 뭐 거대한 업적을 남기신 우리 당과 우리의 최고 영도자 암개 뭐 있다고 계속 그러잖아. 에, 그렇게 그저 며칠 동안 잡아두고 기념 강연 무슨 기록 영화 다 돌립니다. 해외에 나가서는 그 당사국들 국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를 쳐먹고 다니면서도 들어와서는 그렇게 자기가 세계 정치 원로라고까지 하는 놈들이요. 그 놈들이 김일성 족속은 야 진짜 소가 웃다 꾸러미가 터질 소가 웃다 꾸러미 터질 일이지. 근데 그렇게 잘 바라다니는 중국 러시아는 그렇게 가는 놈이 왜 서울은 온다 온다며 안 와 이놈이. 죽을까봐 그래요. 김정일이 오겠다 그랬다 안 와. 김정은이 빠른 시일 내에 길 내에도 아니오 시일 내에 온다고도 안 와. 안 와. 만약에 온다. 만약에 원래 올 놈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도 이게 다 따라다닐게요. 서울 시내 다 촬영하고 김정은 동선을 다 촬영하고 이 모든 주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역동하는 서울 빛과 번쩍한 서울을 쫙 찍어야 될 거 아니오? 그놈 가는데 따라다니면서 그걸 기록영화로 못 만들어서 못 올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건 못 만들지. 만들어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 여기 지금 현 정부 대통령이 그 뭐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그 활용을 준비할 수 있어? 못하지. 못하지. 큰일 나지. 큰일 나지. 환영. 큰일 나지. 그 동원 시킨다 그러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그래서 그 김정은이 그것 때문에도 못 와요. 그것 때문에도 못 오고 또 모든 걸 찍어서 기록영화 남기고 남수선 인민들이 만세 부른다는 거 그걸 찍으려 찍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기도 하거냐 못 오기도 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네. 오늘 김정은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예, 옛날에 김일성 때는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중국을 들락날락했어요. 근데 참 묘한 게 뭔지 아오? 김일성이는 소련도 그렇게 드나들고 중국도 드나들었지만 소련 지도자들은 한 번도 북한 간 적이 없어. 러시아하고 청소기가 온 적은 없어. 없지. 스탈린은 러시아가 죽었으니까. 죽었고. 53년도 죽었으니까. 브레지네브, 브레질레브, 제르넨코, 안드로포브. 안드로포브, 고르바초브. 고르바초브. 푸틴 한 번도 안 갔잖아. 푸틴 한 번? 푸틴 안 갔지. 안 갔어? 한 번도 안 갔지. 러시아는 그 이외에도 누구도 안 갔고. 네, 누구도 안 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놓고 봐도 괴뢰는 분명히 괴뢰요. 이 소련과 중국의 이렇게 정치적 그 어떤 파워에 대한 자양분을 안고 북한 정권을 유지한 것만은 또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 내가 외교를 외교를 좀 했다는 건 무엇을 느끼냐면 그러면 이 말하자면 자기 이 존재 가치를 잘 활용을 했어요. 김일성이는. 김일성이는. 일성이는. 예. 여러분. 중국이 힘이 딸릴 때는 소련에 가붙고, 그러니까 서로 그거는 잘 이용해 먹었지. 그럼 중국도 북한을 김일성을 끌어안으라 길고, 소련도 김일성을 끌어안으라 길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소련이 힘이 커질 때는 소련에 가붙고, 중국이 힘이 커질 때는 중국에 가붙고, 존재 가치를 잘 활용했는데. 중국 소련이 들어붙어 이념 전쟁 할 때는. 또 개입을 안 한다 그러고 앞뒤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북한의 집권자 그 김정은 최고 전엄. 나가 이런 보기도 싫어 그 새끼가. 그래서 개 같은 최고 전엄입니다. 우리 저 개 있지. 대륙 나가면 만민 친송 제동심이야. 이쁘다고 본 사람마다 곱다 그래. 김정은이가 여기 가서 떠나가면 누가 그러겠어? 그럼. 그 틀려. 맞아. 개만도 못해 지금까지가. 소련 공산당 서기들은 한 번도 안 됐어. 왜 그러면 쟤네들이 만들어놓은 국가 아니고 그저 애들 같으니까 그거 급이 틀리잖아. 급이 틀리지. 아 그것들은 중국도 안 갔댔어. 그럼. 또 그다음에 그 뭐 국제당 회의할 때 못했더니 갔다가 거기서부터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그다음엔 아예 안 다녔지. 그럼. 아니 그때는 그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이니까. 그때 그 처음에 난 대통령이 그
후르쇼프. 후르쇼프. 후르쇼프 국제당. 어, 그때는 그 동구권 사회주의 그 국제당이라는 게 그게 있었거든. 그때는 국제당에 뭐 김일성이 파는 그 저 뭐야 그 참가하지도 못했어. 그건 자격이 안 됐어. 그렇지. 그때 뭐 황정엽 선생 자기 그때 갔댔다 거긴 그러더라고. 논쟁하는데 김일성이하고 같이 갔댔는데 참가도 못하고 두 대국이 그렇게 싸물하더래. 그하고 뭐 왔노라 그 얘기는 들은 건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우리 저 북한 땅을 놓고 볼 때 북한 지도자들 꿈새. 야 이제는 우리 집에 앵도 자두만 못하게 됐어. 중국도 러시아가 아니면 공국을 못해요. 못했지. 러시아에서 까추차 보고 뭐 다 나와서 국민당 문제를 그 몰아내잖아. 무기 어때 그 까추차 나와서 쏜 게 그 못했던 이래 끌고 나와서 쏜 거 아니여? 그 카츠샤. 그렇지. 서른이 넘겨준 걸 넘겨줬지. 누가서 그 지원군이 끌고 나와서 카츠샤. 그렇지. 뭐 3차 공세 한 거요. 맞아. 어쨌든 이렇게 저 오늘 이 세계에 와서 정말 기차 타고 다니는 것도 희귀종이고 이제 곧 멸종위기일 것 같습니다. 기차 타고 그렇게 다니는 그래. 지도자가 어디 있어? 이제 다음번은 아마 김정은이 열차 타고 중국에 갈 기회가 있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덮어놓고 나라방만 나가면 욕을 쳐먹는 최고조롱. 아, 그 다니는 곳마다에서 그곳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가 시스템 다 그 마비시키지. 마비시키고 가는 노상에. 그래 그것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최고 저놈이 지금 북한에 앉아가지고 그쪽에서는 자기 세계 공산운동이 아주 탁월한 그 수령의 후계자라고 그 거대한 업적을 남기고 왔다잖아. 업적을 남긴다고 이렇게 떠들고 김일성을 후광을 벗어 김정은 자체도 세계 정치 몰라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나라방만 나가면 욕 처먹는 저 김정은 저놈 언제 없어질까요? 앞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돼서 미국 합중국의 초청을 해도 못 갈걸?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때는 뭐 기차 타고 갈 수가 없지. 지금 비행기 뭐 미국에서 빌려주겠지. 아니지. 그래도 못 갈걸? 자기 기차 타고 그 미 합중국 보고 이거 태평양을 가르지르는 우에 기찻길을 내달라고 할걸? 나 기차 타고 갔다 오겠으니까. 그건 안 간다는 뜻이지. 안 간다는 뜻이지.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이도 무서워서 못 탔던 비행기 타고 세계 방방곡곡에 일할라도 나가고 관광도 나가는 그런 희양찬란한 세상이 꼭 펼쳐지기를 항상 기도하게 되네요. 이 모든 것도 김일성 족속 정권이 조락되고 없어져야 가능하다는 것. 이건 틀림없지 않아요. 그래. 오늘 이렇게 나라방만 나가면 요천먹는 최고조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